혹시 이준석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 목표하시는 의석수 있으십니까? 목표는 의석수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최소한도 혹시 이준석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판단할 일인데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현재까지 나온 양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양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제3자가 얘기하는 게 실례고 그 자기들 당 사정에 따라서 공천을 갖다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제3자가 누가 평가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유권자가 판단해 줄 테니까 총선 때까지 기다려보면 네, 여기까지 할게요. 대혁신당 공천 원칙과 컨셉은 좀 뭐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가요? 공천 원칙과 컨셉은 좀 뭐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무슨 그 공천의 원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자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공천하는 것을 갖다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위원장님, 개혁신당 지지율이 좀 언제쯤 되면 좀 10%를 넘을 거라고 보세요? 나는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얘기하는 그 지지율이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질 않아요. 지금 개혁신당이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을 시켜서 국민이 그거를 수용을 해주면은 성공을 할 것이고 국민이 그 수용을 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제가 뭐 다른 기존 거대 정당의 비례위원장도 해보고 하면서 선거도 여러 번 겪어봤지만 꼭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가 선거와 일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6년 내가 민주당 비대위원장 하면서 선거를 적어도 그때 민주당이 일당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뭐 언론기관도 없었고 여론조사기관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선거의 결과는 일당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후보로는 안 되니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자고 이렇게 나한테 압력도 가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국민의힘의 후보인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를 성공을 시키고 그걸 해가지고서 서울시장도 당선을 시키는 그런 이 과거를 놓고 봤을 적에 현재 지금 여론조사상에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 이상 개혁신당이 이름 그대로 무엇을 실질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서 나라의 미래를 갖다가 설계할 것이냐는 이것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국민이 그걸 받아들여주면 제가 성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표하시는 의석수 있으십니까? 목표하는 의석수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최소한도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의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경제개혁 키워드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경제개혁 생각하시는 키워드 하나만. 경제개혁이라는 것은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1차적으로 나는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국민계층.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이게 한 240만 가까이 돼요. 이 사람들의 또 인권과 이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들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사실은 뭐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지만 사회 지표를 보고 어쩌면 창피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이 한 5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어디 보니까 고독사도 나오고 뭐 옛날 10년 전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전 가족이 자살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서 과연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 이 통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밑바닥서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창하게는 얘기를 나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소위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갖다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있어서의 격차도 너무나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